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사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문제집이 나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표지 때문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는 디자인분한테 제가 진짜 노력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이거 공단기가 만들어졌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닙니다. 공단기가 안 만들어졌어요. 제가 했어요. 모두공 아니에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아는 디자이너분 해가지고 요 캐릭터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쁘죠? 좀 만족스럽습니다. 저를 캐릭터 한 건데 등산. 이건 뭐냐? 한국사. 한국사 정상으로 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도깨비사 기출문제집인데 요거 이제 나온 뜨뜻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요 안보도 안에 보시면 여러분 캐릭터 여기도 캐릭터 요 캐릭터가 보시면 바뀌었어요. 여기도 안쪽에도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요 제 책의 특징이 조세 한마디 있잖아요. 조세 한마디. 이 조세 한마디 여기 있는 거 조세 한마디 요거 좋습니다. 요거 꼭 좋으니까 구입해서 조세 한마디 보면 마치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문제냐고 이게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진짜 유래도 저한테 물어봤어. 여기 수업 듣고 있는 친구도 저한테 몇 문제냐고 하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몇 문제냐 하 이렇게 문제에 집착을 하는지 몰라. 첫 문제입니다. 이번에 딱 첫 문제 맞췄어요. 제가 숫자 하나씩 다 씌웠어. 딱 첫 문제인데 페이지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500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두 문제 한 페이지에 두 문제 500페이지니까 한 문제에 두 문제씩 있어서 밑에 빈칸이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듣다가 여기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좀 특징은 올해 조세 한마디를 좀 더 늘렸어요. 조세 한마디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세 한마디 보시면서 공부하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업을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책 몇 문제냐? 그 다음 강의 언제 하냐? 그 질문 많죠. 강의는 이제 10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월 중순. 지금 유튜브에 다음 주, 아니구나. 내일, 이번 주에 촬영하구나. 이번 주에 촬영합니다. 그러면 10월 초네. 아닌가? 아니지. 10월 중순 맞네요, 중순. 중순 맞습니다. 10월 중순. 이번 주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이거 이제 업로드 될 겁니다. 아, 이 책 좋습니다. 첫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업이 길진 않겠죠. 작년에 한 1200문제 정도 됐고요. 올해 200문제를 제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어려운 문제 다 뺐어요. 그래서 딱 지금 수준에 맞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꼭 구입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집은 최신 거 사야 돼. 옛날 거 사면 안 돼. 요 버전으로 사세요. 그래서 요게 조금 두껍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냐 이거 재보냈습니다. 노량진에서 하면 한 3,800원, 4,000원이면 이걸 할 겁니다. 노량진도 올랐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요렇게. 요렇게 하면 좀 보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재보하시던가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냥 요렇게 하겠다. 그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요, 35,000원인데, 여기에서 뭐 할인해서 하면 얼마 되겠죠? 이거 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인쇄 받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책 뭐 비싼 애 말해 저한테 하지 마는데 그거는 하긴 누구한테 해라? 회사한테 하지 않대. 나는 이걸로 보는 거 없다. 이걸로 아크테리스 옷 한 벌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값 비싸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하지 말고 그거는 회사에 여러분 여기 전화 여기 용감한 북수에다가 여러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이 나왔고요. 이제 올해 책은 끝났습니다. 올해 책 이제 하나 더 남았구나. 똑똑한 모의고사 뭐 그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중요한 책 두 개는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책? 필기노트하고 기출문제집. 두 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두 개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강의도 이제 시작할 거니까 강의 들으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 하우!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치면 안 됩니다. 이제 딱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마. 포기하지 마. 수험생은 자신감! 오케이. 자신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또 책 나오던가 다음 강의 소개할 거 있으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하우!